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합니다. 장하다. 장하다. 잘했어. 잘했어. 장하다. 네, 이제 옆에 계신 합격자분에게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장하다. 근데 이번에는 잘했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까지. 예. 네, 여러분 장하십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인 만큼 마음껏 그리고 여러분들이 축하를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아,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네. 잘 보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예요. 이게 뭡니까? 다시요. 예, 축하합니다. 네. 이래야 축하하는 것 같잖아요. 아, 그렇죠? 예. 형식적인 거 말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저한테 35분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는데요. 제가 배가 고픈 관계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합격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식순은 이렇습니다. 합격자 이벤트를 먼저 안내할 거고요. 합격 축하 인사, 보험사 채용 안내, 기합격생들의 여러분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주는 취업 및 창업 후기 그리고 축하 케이크 커팅식이 있을 거고요. 나중에 단체 사진 촬영할 겁니다. 여러분들 배 많이 고프시잖아요. 단체 사진 촬영할 때 말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 빨리 밥 먹습니다. 저 배고프면요 어떤 승질 부릴지 몰라요. 예, 성격 나오지 않게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이렇게 축하 인사하시는 분들,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배 많이 고파요. 예, 성격 안 나오게 빨리빨리 빠르고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고 굵은 게 좋은 겁니다. 네, 우선 합격자 이벤트에 대한 안내가 좀 있겠습니다. 제가 이 합격자 이벤트를 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합격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다는 거. 우리 원장님께서 지갑을 두둑히 여시는데 저한테는 왜 그러셨을까요? 예, 그때도 있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건데, 예, 여러분들 이거 참여하셔서 한몫 두둑히 챙겨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누구나 해당됩니다. 합격생 누구나, 또한 인스티비 수강생이라면 누구나 신세계 상품권 10,000원을 증정해드립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박수치면 안 돼요. 전 여기서 박수치기를 바랄 거예요. 일단 현금이 많이 나옵니다. 인스티비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등록 클릭하신 다음에 성함, 인스티비 아이디, 연락처, 합격증 사본을 올리시고 정보가 확인되면 신세계 상품권 10,000원 증정합니다. 여기서 일단 박수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런데 다음에 보면요, 이제 현금이 나옵니다. 합격 수기를 작성하시면 10,000원 상품권부터 50,000원 현금 지급까지. 제가 여기 원장님이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현금을 좋아하세요. 예. 현금 받아서 잘 쓰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 현금 50,000원요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태양산이라고 중국에 있는 그 유명한 소림사가 있는 산을 가는데요. 홈쇼핑 199,000원입니다. 여러분 두 번 갔다 올 수 있어요. 예. 인스티비 홈페이지에서 합격 수기 작성하셔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A4 한 장 약 2,000자 A4 한 장 이상의 합격 수기를 작성하신 다음에 최우수 작성하시면 학원에서 최우수 한 편에 현금 50,000원입니다. 우수 한 편에 현금 20,000원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 신세계 상품권 10,000원씩 주십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나오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시면 여러분들 꽤 많은 용돈이나 비자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예, 아직 학생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연대 지긋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비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두둑히 꼭 참석하셔서 비자금 챙기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TV 홈페이지에 작성한 합격 수기를 손꼼사 아시죠? 손꼼사. 손꼼사 뭐예요? 그렇죠. 손에 사생들을 꿈꾸는 사람들. 예, 손꼼사 카페에 공유하면 상품권 30,000원 추가 지급합니다. 이건 하는 방법이 인스티비 홈페이지에 작성한 합격 수기를 손금사 카페에 공유하시고 인스티비 이벤트 페이지 내 게시글 인증하시면
인정하고 카페 게시글에 URL 인정하시면 응모자 전원에게 줍니다. 응모자 전원에게.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하시면 꽤 짭짤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벤트 간과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뒷돈 좀 두둑히 챙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써서 혹시 알아요? 현금 50만 원이 생길지. 아까 제가 보니까 수석하신 분들 300만 원 현금 이렇게 받으시던데 거기에 플러스 이거 다 하시면 어우 괜찮다. 그렇죠? 웬만한 사람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석 못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어쨌든 학원에서 이렇게 두둑히 지갑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쪽쪽 빨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최우수 인터뷰 50만 원까지 줍니다. 뭐냐? 합격자 인터뷰입니다. 합격자 인터뷰. 인터뷰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인터뷰 접수하시면 담당자가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갑니다. 그래서 일정을 정하셔서 인스티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 촬영하시는데 시간 이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2, 30분 내외. 그렇게 해서 최우수 등록하신 다음에 최우수 인터뷰에 뽑히시면 현금 50만 원. 그리고 참가자 전원에게 현금 20만 원입니다. 이건 참가자 전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은 좋고 원장님 지갑은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제 생각에는 전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좀 바빠지게. 요새 좀 학원이 한가해 보이더라고요. 아까 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빠지시게끔 여러분들 협조하셔서 이거 하세요. 현금 20만 원 괜찮잖아요. 그렇죠? 예. 현금 20만 원이면 여러분들이 쿠팡 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만큼 됩니다. 뭐만 쓰고 20, 30분만 투자하시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벤트 이거 꼭 받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젠 합격 축하 인사를 할 건데요. 누가 하시느냐? 예, 김영훈 원장님께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할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함성이 없어요. 함성이나 박수가 적으면요 내년에 지갑 다칩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티비 보험교육원 김영훈 원장입니다. 결실의 달 10월입니다. 결실의 달에 합격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합격자 간담회를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취업 담당자분들께서 와 계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먼저 취업도 하시고 창업도 하신 분들이 세 분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방향에 대해서 안내해 줄 것입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소리가 좀 크지 않은데 박수 소리 크게 우리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험생 여러분, 합격생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심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스티비에서는 이번에도 금년에도 신체 차량 재물 수석 합격자가 나왔어요. 너무 뭐 경사스러운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많은 합격생들이 인스티비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합격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참석해 주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합격하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어머님, 아버님, 그 다음에 배우자, 또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시지만 여러분들 뒤에서 밤낮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요. 인스티비 교수님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그 시간 내주시고 했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인스TV에서 준비한 게 있어요. 저 저녁 식사도 있고 뭐 술도 준비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많은 대화 나누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장님 인기가 많이 떨어지셨나 봐요. 예전에는 이렇게 축하 인사 그러면 막 함성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6년째 하고 있는데 함성이나 박수가 이렇게 적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들 인기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예전에 교수님들 할 때는 함성이 적었었는데 예, 원장님도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순서로요.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도와주신 교수님들을 소개하고 교수님들의 축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 자부대인의 박세원 교수님. 자부대의 박성훈 교수님. 네. 재단보험 윤고목 교수님. 재단보험 윤정길 교수님. 책임근재 김광준 교수님. 역시 책임근재 김태윤 교수님. 의학이론의 김윤아 교수님. 의학이론 이지아 교수님. 이지희 교수님. 자동차 구조의 박재열 교수님. 그래도 자동차 재물에 김광준 교수님 나왔죠? 네, 재물에 재물 특종 정영익 교수님. 안 오셨어요? 네. 네, 이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들 차렷. 차렷. 인사. 네, 합격자 여러분들, 교수님들을 위해서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라고요. 다시요. 네, 합격자 여러분들, 교수님께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하 인사 부탁드릴 건데요. 제발 짧게 해주세요. 해마다 제일 길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인스TV에서 자동차 보험 강의했던 박세원입니다. 우선 2024년도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사회자님께서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단순히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뭐 법령이나 약관이 개정된 게 있는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판례 같은 게 나온 게 있는지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갖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이 손해사정사들은 어떤 뭐 유형의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무형의 지식과 해법 이런 것을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항상 이게 뒤처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항상 공부하는 좀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인연 되었던 지금 어디 카메라 봐야 되죠? 왜냐하면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저와 그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인연 되었던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동차를 담당하는 박성훈입니다. 이렇게 많은 합격자분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면서 정말 반갑고요.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만큼은 자기 자신한테 정말 수고했다고 그러나 진짜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합격만 만족하지 마시고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회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올해는 정말 시험 끝나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우리 김윤아 교수님 작도는 못할 망정
3범 시험이 너무 엉뚱하게 나오는 바람에 시험 끝나고 아 진짜 이것까지 데뷔를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들 합격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잖아요. 근데 여기 현직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지만 사실 이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자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 하시는 앞길이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항상 저 선배로서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 보험계약법과 손해사정 이론과 재산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윤정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합격하셔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강의 마지막 시간에 그 마라톤하는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처음에 이제 1km부터 시작해가지고 2km, 10km, 30km, 42.195km를 다 무사히 완주하셨습니다. 네,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그 완주 메달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과목 다 얘기하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해야겠네요. 어법하고 차량 쪽의 대물, 그 다음에 책임근제 강의 맡고 있는 김광준입니다. 제가 올해는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잔소리 안 한다고. 예, 합격자 간담회 때도 짧고 굵게 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추워질 때 따뜻한 합격증이 여러분을 덮어낸다고 했죠. 예, 아직 합격증을 안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옷이 좀 두껍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합격증 받으시면은 반팔로 뛰어다니실 거예요. 반팔로. 그래서 올겨울은 반팔과 함께 기쁨을 즐기시면서 이 자리도 만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임근제 김태윤입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합격한 그 기운을 좋은 기운을 받으니까 오늘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저도 예전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분 좋았던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저는 손해사정사가 정말 좋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 정년 없는 삶 이런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되게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가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정말 10억, 20억, 30억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증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의학이론을 가르치고 있는 김유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무기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 이제 무기를 가졌으면 그 무기를 잘 갈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가는 거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례도 잘 찾아봐야 되지만 또 특히 신체 손해사정사 분들께서는 의학을 또 놓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하셔야지 더 굉장히 좋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손해사정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 정진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제가 조금 뭐 그 시험 끝나고 나서 안 좋은 일들도 있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합격하시고 또 막 합격하셨다고 해서 저한테 또 고맙다고 얘기해 주시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감사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 마음 잊지 마시고 계속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앞날이 꽃길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티비에서 의학이론 강의를 맡았던 이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10번, 100번을 들어도 부족하지 않는 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저도 한번 보태고 싶고요. 이제 손해사정사로서의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게 될 텐데 저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이 보험회사에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우리 보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손해사정사로 일을 할 때 보험업법 188조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자격의 권위를 지키시는 손해사정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박정화의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삼청동에서 8시간 강의하고 1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왔는데 저를 모르신 분들도 당연히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재물회계학 2차 회계학 강사고
제가 옛날에 회계사 합격했을 때가 제 인생에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그런 상태이실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 돌이켜보면 한 일주일 정도 기뻤던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또 뭘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 즐기시고, 만약에 일주일 뒤에 뭔가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재물 회계가 괜찮으니까, 예, 손에서 제가 이제 회계 꽉 잡고 있으니까요. 예,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리사 하고 싶다. 그럼 또 제가 계리사 작년부터 강의 시작했는데, 아, 여러분 축하자리인데 제 소개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다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잠깐 좀 뻘소리 좀 해봤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재열입니다. 우리 인스TV에서 우리 차량 손해사정사 자동차 구조 과목 지금 수업하고 있는, 좀 전에 소개드렸던 박재열입니다. 우리 올해 47회 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실 맺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엉덩이 종기나게 손목이 아프도록 열심히 해주셨는데 좋은 결과 있어서 저 역시 또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손해사정사로서 앞날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재물손해사정사의 그 재물특종 책임보험 실무 일원을 맡고 있는 정형익입니다. 우리 재물손해사정사 강사 중에 제일 오래됐죠. 이번 재물손해사정사의 그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시험의 난이도는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잘 푸셔서 높은 성적으로 합격권 내 점수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저희한테까지 전해주신 거 정말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험 같은데 하루라도 빨리 따야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기특합니다. 네, 신체손해사정사 여러분한테 대한 축하도 빠뜨리면 안 되죠. 저도 당연히 옛날로 말하면 3종 대인서부터 시험 공부를 했으니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신체손해사정사들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그 재물손해사정 전반에까지 이렇게 업무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예, 그래야 전체 보험 스코프를 다 완성하시는 거고 진정한 손해사정 부문의 마스터가 되시는 겁니다. 꼭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또 새롭게 이 재물손해사정사를 도전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지금 마음에 결의를 다지는 중이죠? 하십시오. 제가 개런티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제가 저희 성심껏 갖춰진 검증된 체계대로 여러분을 지도해드릴 자신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 2년이면 되겠습니다. 도전하십시오. 화이팅! 네, 마이크 전달해주세요. 네, 올해 최고의 강사님은 김윤아 강사님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 함성과 박수가 제일 컸습니다. 예. 다시 한번 예, 고생하신 교수님들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어디 들어가세요. 예, 뛰어 들어가세요. 예.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인데 네. 특전을 누리셨던 네, 우리 수석 합격자들의 합격 그 소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신체 수석 합격자 조운님,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한 말씀 하세요. 네, 제가 수석을 하게 될 거라고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저도 약간 잘했지만 제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잘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잘했죠? 네. 저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50명 뽑는데 47등으로 문 닫고 들어왔거든요. 네, 저 수석이 부럽습니다. 네, 다음으로 재물수석 합격자 강남식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4년부터 딱 10년 단위로 손해사정사 시험을 세 번을 봤는데요. 이번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합격 전하고 합격 후를 이렇게 손해사정사를 취득하기 전의 내 모습과 후의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후에 제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인생이 바뀌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제 인생에서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미 뭐 한 번 따셨던 분도 계실 테고 새롭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도 아마 제가 느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뭐 자존감이나 자신감 이런 걸 가지고 제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되게 용기를 주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되게 전환점을 맞이하신 여러분들이 더 그게 크게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말씀 더 추가하자면 저는 사실 의사나 소방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이런 되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렇게 한번 곰곰이 좀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계신 이 많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여기 참석하지 않은 많은 합격자들이 합격 전과 합격 이후가 바뀌어질 수 있는 인생에 굉장히 큰 그런 전환점을 맞게 해주신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셨던 이 교수님들 이분들도 진짜 천직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차량의 최우재 수석님은 저 개인 사정상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합격하신 분들 내년에 다른 손해사정사로다 수석에 도전해 보십시오. 수석 아까 보니까 꽤 짭짤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수석도 우리 인스티비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또 다른 손해사정사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때는 꼭 수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격증은 땄죠. 그러나 막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손해사정사로서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험회사에서 나오셔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선 DBCAS에서 오신 인사담당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로 죄송합니다. 함성으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DBCAS 손해사정 HR 지원팀의 김수정 선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과 같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날 저희가 와서 이렇게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인스티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오신 합격생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곳에 와보니 저도 마치 합격한 것처럼 기분이 좋고 행복한 기운까지 드는데요. 이 행복한 기운과 함께 저희 DBCAS 손해사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주시면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잠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장표는 좀 여러 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길어지게 되면 지루하기도 하거니와 혼날 것 같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100%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보험회사를 평가하는 기준조차도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에 기사인데요. 손해보험사 중에는 DB손해보험이 업계 1위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면면이 따지고 보면 어느 보험사가 더 우월하다, 낫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업계 1위를 하고 있는 DB손해보험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회사에는 CAS, CSI, CNS 손해사정이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CAS에서 장기심사를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심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손해관리 중에서도 질병 혹은 상해, 간병보험 등을 심사하는 업무 조직입니다. CSI는 뒤어서 설계를 드릴 테니 넘어가도록 하고 CNS는 콜센터, 손해사정은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업무 조직도를 보시게 되면요. 전체 DB손해보험에서 처리하고 있는 물량 중에
보상부 본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비중과 CSI보다도 CAS에서 가장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DB손해보험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고 관리하고 있는 장기심사의 대부분의 영역을 DB-CAS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체에서 100% 출자한 회사인 만큼 관리 감독과 영역 자체가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리후생인데요. 첫 번째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저희 조직은 전국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고요. 지금 2011년도에 자회사가 설립이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자세히 소개해드릴 수 있지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점에서 보게 되면은 추후하게 뭐 당연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는 육아휴직 부분인데요. 여성의 육아휴직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후 복귀까지 자연스럽고 전혀 편견 없는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점들은 저희 하반기에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공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 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수 기업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수 기업이냐? 지금 아까와 같은 연역도인데요. 이 중에서 2016년도에 DBCAS는 업계 최초로 1학습 병행제를 도입했고 또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 즉슨 혹 여기에 현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업무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은 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이제 시작, 신체 손해사정사로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자격 취득이라는 큰 업을 달성을 하셨지만 업과 말개로 실질적으로 실무를 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교육과 적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DBCAS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 1년간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에 적응하고 이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입문 과정부터 1대1 멘토링, 레벨업 과정 2회 이상, 그리고 1대1 업무 코칭, 그리고 1년 차에는 비전업 교육 과정까지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있고요. 가장 최근에 채용한 직원들도 저한테 제일 많이 회신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타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런 식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업무 적응을 도와주는 경험은 처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저희는 신입 직원분들께 특히 더 열려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키워드가 딱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진 자격. 당연히 입사를 하시게 되면 어느 회사든 승진 자격이라는 걸 보유를 하시게 될 텐데요. 영구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업계 최고 수준의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증을 한 부분으로 최대한 우리 회사가 여기에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인재분들을 채용하고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께서 DBCAS 손해사정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제가 4번 테이블에 있습니다. 4번 테이블에 저희는 신체 손해 사정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재물 손해 사정 합격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혹시 신체 손해 사정 관련해서 업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야, 내년에 저랑 자리를 좀 바꾸셨으면 어떠실까. 예. 다음으로 DBCSI에서 오신 인사 담당자님의 소개 말씀 듣겠습니다. 심찬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DBCSI 손해사정에서 인사 업무를 하고 있는 기획관리팀 유관우 수석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또 그 CSI를 알릴 수 있게 참석을 또 하게 해주신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합격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S 담당자분께서 너무 이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좀 부담이 되는데 좀 떨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저 CSI는 계속적으로 뭐 증설하거나 증액하거나 또 확대한다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 조사, 일반 조사, 장기 심사, 일반 심사 이렇게 네 개 보종을 전부 하고 있는 대한민국 넘버원 손해사정 회사이고요. 장기 조사, 뭐 일반 조사, 뭐 각 보종에 대한 내용들은
보신 바와 같이 장기보험을 심사하고 또 손해액 적정 여부를 사고조사를 하는 업무를 말을 하고요. 일반 쪽도 보신 바와 같이 뭐 배상 책임이라든지 화재 사고라든지 뭐 누수 사고 이런 것들을 심사하고 또 사고조사를 하는 업무를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4월 저희가 설립이 되었었고 같은 해 이제 CES도 이제 설립이 되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장기 사고 조사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4년도부터는 일반 조사 업무를 수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일반 사고 조사 업무 중에서 고액 사고를 담당하는 이제 고액 재물 조사팀을 신설을 했고요. 21년 들어서는 요즘 뭐 장기 보험 쪽은 계속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새 들어서 이제 그 MR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고 있어서 그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뭐 백내장이라든지 암 혹은 뭐 비급여들을 이제 집중 관리를 하는 팀들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심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계 최초로 알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1억 이하까지 아니 1억까지 이제 사고 조사를 심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8개 팀으로 시작했던 회사가 지금은 45개 팀까지 성장을 했고요. 임직원 수는 390명, 그리고 손해사정사는 3종대인 뭐 1종, 4종, 신체, 재물 다 합산해서 27.2%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용은 저희가 하반기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서 뭐 빨리 시작을 된다 하면은 11월 정도쯤부터 이제 공고를 내고 12월 입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채용에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항상 홈페이지라든지 그 다음에 손금사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무 조건 같은 걸 보시면은 일반적인 뭐 대기업에서 다 하는 제도들을 다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당연히 모회사가 DB 손보다 보니까 DB 손보의 정책들을 대부분 다 수용을 해서 복리 후생이라든지 근무 조건들을 다 대부분 비슷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라벨이 워낙 중요하시다 보니까 뭐 PC 오프제 사용하신 부분들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장기 4개 보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뭐 본점 직원 본점 업무까지도 이제 직무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입사하실 때 장기 조사로 입사를 한다 하더라도 뭐 무조건 장기 조사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업무를 이동 신청을 해서 회사에서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쪽 업무를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업무를 총 4개를 수행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점 업무까지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으로는 저희가 이제 복지 포인트라고 해서 이제 선택적 복리후생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인 대기업들이나 회사에서도 많이 운영하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학예휴양소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할인을 하는 휴양소도 있고 그다음에 여름때 되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주요 이제 호텔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 롯데 시그니엘 호텔이라든지 이런 등등 호텔들을 추첨을 통해서 이제 무료로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이벤트들도 있고요. 뭐 건강검진이나 자녀 학자금 대학 전액 다 지급을 하고요. 상해 뭐 단체 보험이라든지 또 뭐 사택으로 내가 비연고지로 발령이 났다 했을 경우에 사택 지원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뭐 어떤 뭐 이동 발령이 있거나 아니면 업무를 수행하실 때 내 돈 들여서 이제 업무 내 돈을 들여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서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걱정 없이 회사 저희 채용을 할 때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이렇게 채용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채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검토 중에 있어서 확정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뭐 채용이 언제 시작이 된다든지 채용을 할 때 어떤 게 좀 준비해야 되냐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DBCSI 채용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알림톡이 있을 오픈 채팅이 있을 거예요. 거기로 이제 뭐 문의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선배 합격자들의
선배 합격자들이 이제 취업하시거나 아니면 창업에 성공한 또는 상업한 케이스에 대해서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인 최항택 사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에서 독립 손해사정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율 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항택입니다. 먼저 이렇게 47회 합격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 만들어주신 인스티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2년 전에 그 합격을 해서 이제 바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마친 후에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한 후에 그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의 세월 동안 계속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4명의 보조인들과 함께 사무소를 꾸려나가고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처럼 그 합격하고 나서 창업에 대해 관심 있거나 목표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생각해봤는데 그거를 한 세 가지로 좀 간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누구나 다 알다시피 영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사실 저희 모두에게 좀 안고 가야 할 숙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영업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SNS, 블로그 이런 거를 하나도 할 줄 몰랐었고 그냥 병원 가서 환자들한테 명함을 줬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게 한 10명 정도한테 주면은 8명한테는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거의 그 제가 줬던 명함을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한 그거를 한 50명한테 주기 시작하면은 한두 번씩 이제 상담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감을 갖고 영업에 대해서 부딪혀 보기 시작하면은 전부 다 그 성과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떨리네요. 두 번째는 이제 공부입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합격하고 6개월의 짧은 실무 교육을 마친 다음에 바로 창업을 해서 그 정말 모르는 부분이 많고 영업을 하면서 상담이 막히는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배웠던 후유장의 분류표라던가 이제 교수님들께서 가르쳐 주신 뭐 자보 이런 것들 말고도 실제로 정말 다양한 분야를 배워야 됩니다. 뭐 부상급수부터 시작해서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 방법, 다양한 장애 평가 방법부터 그거를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판례는 어떠하고 지금 현재 분쟁 중인 사례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항상 알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창업을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숙제를 검사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본인이 그 사건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협회의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협회 실무 교육부터 시작해서 이제 협회 정회원으로 등록을 하면서 이제 다양한 선배님들과 다양한 이제 분야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쪽에서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잘 드시길 바랍니다. 네, 제 자리는 여기 1번에 있습니다. 여기 창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와주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원이시라고요? 나중에 따라 한번 뵙죠. 네. 저도 수원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서 축하 케이크 커팅식 있겠습니다. 커팅에 참여하실 분은 우리 김영훈 원장님, 그리고 교수 대표로는 박세원 교수님, 그리고 방금 전에 질문 던지신 정영익 교수님, 그리고 수석 합격자 조은 손해사정사님, 강남식 손해사정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키 맞춰서 예쁘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코팅! 네, 사진 다 찍어서 빨리 치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배해서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실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인스TV 원장님 이하 스태프분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멋진 손해사정사로 활동해 주시고 인스TV 나날이 발전하고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인스TV와 멋진 손해사정사를 위하여!